2022년 9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벌써 교회란 무엇인가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6가지를 이제 안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만.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수단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수단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뭔지 바로 알아야 되고 실제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안 하는데 뭐 기도를 백날 연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가 들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보통 어떤 기도입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는 일단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일단 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는 주로 어떤 거냐면 죄 덩어리인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복적인 기도. 남을 억누르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죠. 탐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주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주 짧은 말이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지금 어디 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우주선 타고 나가서 보는 우주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생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죠? 전지.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알지잖아요? 안다는 것. 전능,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신이라면 뭐 앞에 나와서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해봤자 들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아멘.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죠?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대여섯 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말만 하면 안 해주는 게 없어. 사탕 사달라 그러면 사탕 사주고 공책 사달라 그러면 공책 사주고 운동화 사달라 그러면 운동화 사주고 우리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아버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7살, 8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가 내가 뭘 사달라고 하면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왜? 사달라고 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거든 이제. 초등학교 때는 10,000원짜리만 사줘도 그냥 입이 귀에 걸렸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뭐 사달라는 게 5만원, 10만원이 걱정 넘어가 버리네. 아버지가 슬슬 아들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눈치를 보죠. 아,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나 보다. 그리고 아버지 눈치를 봐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무거나 막 사달라고 못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돈이, 우리 집이 가난한가 보다.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뭔가 무엇이든지 사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한이 전혀 없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 그러거든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자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죠. 늘 어릴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시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죠. 팔짱 끼고 저기 멀리 서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저 멀리서 팔짱 끼고 우리만 보고 있다면 아무리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도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5년마다 선출이 되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꼭 뉴스에 안 빠지는 사건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건. 사기꾼들이 꼭 나옵니다. 왜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면 쉽게 속을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대통령을 통해서 원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대통령의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 자녀가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초청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 항상 어떤 자리부터 나와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걱정하고 있지 말고 염려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한테 자꾸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많이 아쉽고 내가 지금 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안 믿어. 에이 이거 해줄까? 에이 이거 안 해줄 거야. 이거 힘든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재단을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 안 되는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걸 믿고 하나님은 하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킨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전략 전술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우리 기도 언제 합니까? 나한테 급한 일이 생기죠. 우리한테 소원이 생기면 기도하죠.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뭔가 바라는 일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진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일이 반드시 우리한테 유익한 일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구한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어떤 것만 주신다? 유익한 것만 주신다. 하나님 오늘 통발을 좀 던졌는데 장어 한 100마리만 넣어주셨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우리가 유익한 방향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내가 구한 것처럼 마치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먼저 원하는 바를 말씀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 소원이 비록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싫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나한테 가장 복되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달린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한테 누구처럼 기도하라? 자기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내게 가장 복될 뿐만 아니라 모두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달라 보여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모두 주님의 뜻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가장 큰 부분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 한 시간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2만 원을 지금 뭔가 좀 줘봐야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랑과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받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뭘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는 뭔가 단지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같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여러분,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는 서로 주고받는 그래입니다. 우상. 내가 이만큼 해주면 우상도 내게 이만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러나 신자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신자의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신자의 기도가 목표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하는 우리 자신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분한테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행동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뭔가가 꼭 필요할 때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어느 곳이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계속 보면,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 친해지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때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고 아뢸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야말로 우리 신뢰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며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해주는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호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살면서 이 벗어질 육을 갖고 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원할 때 우리 육의 소용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 얻는 것이 나에게 진정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없이 해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응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용이 되는 기도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나와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를 끌어당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생업위에 또 그들의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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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